당내에서 정 사장에 대한 공천 재심사 얘기가 돌고 있어요. 아니, 공천 재심사라뇨? 정 사장 처남이 간첩죄에 연루된 게 문제가 될 모양이에요. 그건 이미 누명으로 밝혀져서 처남도 풀려났습니다. 그런데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막상 선거 때 이런 얘기가 불거져서 당에 피해가 있을까 봐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래도 그렇지요. 뭐 정 사장 심정을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은 뭐 어쩌겠어요. 당의 결정을 따르는 수밖에요. 처남 일이 크게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게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무슨 이런 일... 재심사에 다행히 통과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시간도 부족해지고 초선인 아버님께 너무 불리해집니다.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예? 그러면... 조 회장 덕에 처남을 빼내긴 했지만 처남이 간첩일 수 있다는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네. 그 의심을 벗지 못하면 앞으로 내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사업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어. 어떻게든 처남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돼. 아버님,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